반갑습니다. 뉴욕 기다리 쌤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다 보면 의외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분들이 학교에서 행사가 있다거나 또 어떤 그 빅 스포츠의 경기가 있다거나 그렇다 보면 주변에서 애국심, 야 미국인들이 이렇게 애국심이 높았나, 미국 국가를 부르다 보면 정말 겸허해지고 숙연해지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미국인들이 생각보다 애국심이 강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전 세계의 정치나 경제 상황을 또 전쟁 같은 어떤 모습을 보다 보면 또한 거기에서 애국심이라는 부분들이 미국에는 상당히 크다라는 점을 느끼고 살아왔습니다. 조국, 내 나라의 조국, 자랑스럽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이 프라우드라는 것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미국인들의 이 자긍심, 애국심, 이 내 나름대로의 미국이라는 자존심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의 내용에서는 영상 속에서 그 내용 한번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물론 오늘의 영상 내용이 상당히 주관적일 수도 있고요. 여러 시청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론을 제기하실 수도 있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러신 분들은 마음 놓고 댓글 함께 달아주시고요. 여러분들과 많은 사람들과의 생각이 다른 점에 대해서도 공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코로나19의 혼란, 팬데믹 상황에서의 혼란 속에서 인종 간의 문제, 그리고 지속성 등의 원인으로 또한 이 바이든 대통령의 현직 대통령과 그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내용에 있어서 이 연세에 드신 분들, 이제 좀 젊은 사람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이 공화당과 민주당 내에서도 또 미국을 사랑하는 사람들 내에서도 이런 의견이 아직까지도 많이 나오고 있는 입장에 비호감 대선에 대한 낙담, 또한 보수층과 이 고령층에서도 극도로 자랑스럽다라고 생각하고 높았었던 랭킹들이 낮아지고 있는 거죠. 명실상부한 G1, G1, 세계 최강국인 미국은 한때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자긍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조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국민의 비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서 아직까지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최근의 설문조사에서 미국인이라는 사실이 극도로 자랑스럽다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39%에 그쳤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역대 최저를 기록한 작년 38%와 아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작년과 금년과 역대 최저 수준. 갤럽이 미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2001년부터 실시한 이 조사에서 조국이 극도로 자랑스럽다라는 응답은 역대 최고점으로 찍었었던 2003년도가 70%대였다고 합니다. 2023년과 2003년, 20년 사이에 반토막이 난 겁니다. 올해의 2023년이죠. 조사에서 매우 자랑스럽다라는 이들은 28%대였고 대체로 자랑스럽다는 7%, 아주 조금 자랑스럽다라고는 4%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갤럽은 모국을 향한 미국인의 자부심이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치솟았다가 2005년도 이후에는 진정이 되고 있으며 2018년 이후에는 가라앉고 있다, 이 내리막을 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여러 나라의 전쟁 속에서 미국이 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겠다라고 나서던 시대, 일단 2002년부터 2004년에는 아주 극도로 extremely 또는 매우 조국이 자랑스럽다라고 응답률이 90%까지 웃돌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 이후에는 극도로 자랑스럽다라고 답한 비율이 50%로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애국 수준도 내려앉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매체 악시오스라는 게 있습니다. 뭐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현 추세가 미국이 여러 문제 등
동시다발적으로 직면한 상황에서 감지됐다는 점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대유행 조지 플로이드 피살 사건 그리고 조직적인 인종 간의 문제에 대해서 사회 각성 등을 문제로 거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코로나19 대유행기에 확인이 된 감염 사망자만 100만 명이 넘는 최대, 세계 최대의 피해국 중에 하나이죠.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비무장 상태에서 문제가 됐었던 흑인 플로이드는 2020년 백인 경찰에게 잡혀서 무릎에 8분 가까이 목이 눌린 채 사망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미국 경찰의 고질적인 공권력 남용과 인종의 구별 다른 문제에 대한 항의 시위가 전역으로 확산이 됐었기도 했죠. 악시오스는 이 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올해 조사 결과를 두고는 2024년에 대통령 선거에 대한 미국인들의 낙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대선을 500일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거의 모든 미국인들이 원치 않은 대결, 이 재대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현재의 나이가 많고 새로운 뉴 페이스, 젊은 대통령, 추진력 있고 뭔가를 미국을 위해서 보여주는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대통령과 현재의 대통령의 또 다른 재대결이 나올 것에 대한 부분이 실망감을 크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인들의 모국에 대한 자긍심은 정치 성향에 따라서 뚜렷하게 엇갈리고도 있죠. 올해 조사를 보면 극도로 자랑스럽다는 이들의 비율이 보수적인 공화당원에게서 60%, 진보적인 민주당원에게서는 29%였다고 합니다. 연령에서도 자긍심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모국을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집단은 나이가 든 연세가 지긋한 보수 진영 그리고 가장 자랑스럽지가 않다라고 하는 집단은 젊은 진보층이었다고 합니다. 공화당원 중에서 아주 극도로 자랑스럽다라는 이들의 비율을 보면 55세 이상에서는 68%. 자, 이 얘기를 드리다 보면 제 시청자분들이 연령층이 좀 높은 편이죠. 대부분 이 연령층이신데 지금 말씀드린. 그러면 68%는 극도로 자랑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는 범주 안에 들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말씀드리면 무슨 뉴욕 히다리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네요. 자, 다시 짚어봅니다. 55세 이상에서는 68%가 아주 나는 미국인인 게 자랑스럽다. 35세에서 54세는 64%, 18세에서 34세는 42%였다고 합니다. 자,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죠. 영국으로부터 독립 247주년을 맞은 미국인들의 모국에 대한 자긍심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다라는 겁니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의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사실상 39%와 38%로 나오고 있는 2023년과 2022년 이 설문조사에서의 내용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2021년 9월까지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면 현재의 오늘 날짜는 또 바뀔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미국인들의 애국심이 낮아지고 있는 경향, 성향에 대해서 일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좀 되실까 싶습니다. 하지만 애국심은 그리고 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복잡하고 다양한 이유로 변할 수 있죠. 우리가 정치인을 보면 오늘은 기분 좋았다가 내일은 괘씸하고 오늘 괘씸했다가도 내일 보면 상당히 안쓰러우면서 잘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견해에 따라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세대 간의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평가가. 미국 내에서 세대 간의 가치관과 인식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밀레니얼 세대와 G세대, Z세대는
전통적인 애국심에 대해서 강한 연결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세대별로 보면 글로벌 시대에서 자랐으며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세대들은 애국심이 상당히 낮다는 겁니다. 아주 낮다는 거죠. 30%, 38%대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사회적 갈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지속되는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애국심을 증진시키기보다는 반대로 감소시킬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특히 정치적인 이념의 차이, 또 인종적인 갈등, 사회적 불평등 등이 이러한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미국의 외교 정책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대한 부분, 또 북한에 대한 문제, 중국에 대한 문제를 봄으로써 미국이 과연 잘하고 있는가,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또 이에 대해서 부당한 행동이나 정책을 펼치는 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제적인 입장에 대한 논란도 애국심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정치적인 이념의 차이, 인종적인 갈등, 사회적 불평등 등이 문제가 되는 거죠. 미디어와 사회 미디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SNS가 활발하게 되고 있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동영상 플랫폼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또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쉽게 그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미디어 쪽, 현대 미디어와 사회 미디어는 미국인들에게 의견을 형성하고 변화시키는데 업다운에 대한 등락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일본 미디어 채널이 애국심을 촉진하는 반면에 다른 어떤 미디어 채널은 비판적인 시각을 제공하면서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은 그 미디어에 따라갈 수도 있다라는 시각입니다. 다음으로는 경제적인 요인이 있겠죠. 현재 미국의 경제가 좋다고 볼 수 있나요? 인플레이션, 높은 이자율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 미국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시각입니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나 경제적 문제가 미국인들의 자신감을 흔들어버릴 수도 있으며 이것은 애국심을 감소로 이어시킬 수 있는 가능성 부분의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사례들은 모든 미국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이민자로 구성이 된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이민자들만의 그룹, 또 이민자의 사회에서, 소사이어티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태인의 입장들, 한국인의 입장들, 중국인의 입장들은 서로 다를 것이라는 겁니다. 미국 내에서 살고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도 각기 시각이 다르다는 거죠. 많은 미국인들은 여전히 강한 애국심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유지가 되고 운영이 되고 나라가 강성한 거겠죠. 애국심은 개인적인 경험이나 문화적인 배경, 교육 수준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애국심 또한 오늘의 입장과 내일의 입장, 2024년인 내년의 입장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적으로 오늘 영상을 본다면 오늘 시간 날짜로 본다 그러면 현재 미국인들의 G-First, G-1,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고 있는 세계 최강국 명실상부한 미국의 애국심이 극도로 떨어지고 있다. 극도로 낮아지고 있다. 내가 미국인인 것에 대한 자랑스럽다는 39%에 그치고 있다는 점.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의견이 각기 다 다르실 겁니다. 자, 오늘 내용에서는 나 아닌 주변에서 살고 있는 나와 더불어 살고 있는 미국인들의 통계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범주 안에 39% 안에 들을 것인가 나머지 61% 안에 들을 것인가 순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애국심이 현재 미국에 대해서 긍정인가 부정인가. 자, 오늘 영상이 잠시 1분이라도 생각해보실 수 있는 영상으로 함께 공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뉴욕 기다리쌤이었습니다.